혜준아, 누나 궁금한 거 있어. 엘사 누나 집에 왔었잖아. 기억나요? 네. 네! 그때 엘사 누나가 뭐 놓고 갔었거든. 뭐? 공주. 공주. 구두 놓고 갔었어? 네. 빨간색 구두? 아니, 파란색이었어. 파란색 구두. 구두 갖다 줄까? 가보자. 가보자.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간 서준이. 과연 뭘 찾는 걸까요? 서준이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엘사 구두인데요. 엘사 구두. 어? Let it go! Let it go! 얘들아, let it go. 안녕! Let it go! 마지막! Let it go! Let it go! 엘사가 놓고 간 구두를 보며 서준이의 엘사 아리는 더욱 깊어졌었죠. 아, 구두 닦을 거야? 네. 어, 아빠랑 닦자. 그럼 어떻게 닦아야 돼? 서준이가 닦아봐. 구두 바깥부터 반짝반짝 광을 내주고 바닥까지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면 끝! 엘사를 생각하며 정성껏 구두 닦는 쌍둥이. 엘사는 좋겠네. 엘사 누나 이렇게 생겼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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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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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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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너 뭐야? 나? 경금! 아! 아, 니들 지금 아래로 좀. 서한아, 내려와, 내려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서한아, 내려와, 내려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적당히 닦아라, 야! 적당히 닦아! 아! 서한아! 알았어, 알았어! 아! 서한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게 뭐야! 야! 난 도망치야 돼. 이건 도망치다. 빨리. 뭘 도망쳐! 뭘 도망쳐! 야! 야! 어이가 없네, 이것들. 야, 알았어. 맞아, 만들어. 괜찮아. 일로 와. 빨리 나와. 만들어. 다시 나가자. 다시 나가자. 나와. 괜찮아. 근데 만들게. 김숙 씨랑 송은 씨가 하는 라디오가 이제 가족 특집이라서 저희가 초대했는데 사실은 그 김숙 씨가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이제 뭐 비록 아직 네 살이지만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잡아봐. 어. 아니, 잡아봐. 아빠랑 연습할 거 있어. 아, 잡아. 아, 아. 아, 네가 잡고. 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예. 네, 저는, 별이 빛나는 밤의 별밤지기였던 라디오 DJ 이휘재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들어요. 어, 감사합니다. 몇 살이십니까? 다섯 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서준 씨. 이서준 씨, 혹시 뭐, 아, 춥네요. 아,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앉으세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면 정답을 외쳐주세요. 안돼. 정답 외쳐주세요. 안돼. 네, 좋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물고기는 어디 살죠? 자, 어디입니까? 정답이었습니다. 아, 잘하네요. 자, 만약에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난다. 네, 누구요? 정답. 피아노요. 피아노가 이겨요. 티라노가 이긴다고요?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는데 티라노가 이겨요? 정답입니다. 티라노가 더 빠르죠. 정말 박빙이라 이 문제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근이. 자, 불이 나면? 경찰대도 오고 구글에도 오고 왕자에도 와요.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 우승. 두 분 같이 우승 축하드립니다. 두 분 서로 일어나서 깨어나 주세요. 두 분 깨어나 주세요. 안아주세요. 두 분 공동 우승입니다. 안아주세요. 아, 마지막 문제. 아,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 빨리 앉으세요. 빨리. 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요. 진짜입니까? 진짜? 네. 진짜? 네. 오늘만 아빠 아닙니까? 네. 에이, 너무하다. 엄마가 제일 좋아요? 네. 엄마가 제일 좋아요? 네. 아니, 진짜는. 아빠! 아니야. 아빠! 아빠 싫다. 아빠는 2년 반 동안 취미생활도 한 번도 못. 아빠. 나가, 나. 아빠. 아빠 뽀뽀 100번 해주면. 100번. 뽀뽀 100번 해주면. 100번. 일로 와봐. 물었어, 사원이? 네, 사원이.